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식목일이 4월 5일이고 하루 전에 우리는 살구나무를 몇 그루 사가지고 가 양촌 거의 저 연산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서 양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뭐 보시죠. 아, 옛날에 여기 2차선 뺏기 안 돼 있었는데 지금 뭐 양쪽으로 4차선 길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양촌까지 오는데 뭐 한 25분서부터 30분 사이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산, 저쪽에는 동산이었었는데 동산을 까뭉겨서 지금 길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조금 더 가면 탑정조 수지가 나오고 왼쪽에는 국방대학원이 옆에 있습니다. 기숙사 학교도 그냥 크게 적고 이동인구가 많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돈들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지금 조금 늦었지만 땅도 사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촌면, 직산, 신양리, 명암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산 아니야? 진산. 진산, 양촌. 진산면, 양촌. 그죠? 진산. 양촌을 지나서 쭉 가면 진산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한민족 안고 세계로 무슨 한민대학교, 한대 한민신학교라고 합니다. 여기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쉽게 갈 수도 있으니까 쉽게. 운전은 아주 속도 조절 잘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60으로 딱 나왔네요. 명암 1, 2입니다. 아, 이전에 옛날 여기 도로변에서 막 돼지감자도 캐고 그랬어요. 둘이 부부지간에 부부가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 여기 지나면서 이 우리 발자취가 안 닿는 데가 없어요. 돼지감자 캐 엄청 다녔습니다. 초창기 때 그렇게 해서 집 하나 장만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뭘. 탑정저수지 조금 있으면 탑정저수지가 탄생하고 요새 이제 탑정저수지에 그 긴 다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출렁다리. 네, 한번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시간이 바쁘지 않으면 한번 들려보고. 갔다 와서 가요? 갔다 와서 가기는 힘들어요. 이제 가려고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없어. 그냥 밭에 마음이 있어서 어디 가질 않아요. 가고 싶어도 구경하러 갈 수도 있는데 오직 일에 마음만 있어서 어디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초등학교. 이게 무슨 초등학교예요? 반곡 초등학교. 양촌 초등학교에서 애기가 일로 온 거예요. 양촌 초등학교에서 분교가 되어서 이곳에 반곡 초등학교로 됐다고 합니다. 반곡 옛날에 양촌면에서도 이곳에 와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집사람은 아무튼 먼 곳까지 와서 공부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아유 공부 나이 먹으면 아주 힘들 텐데. 저기 어디께 저기가? 네, 주학교가 있어요. 국방대학원입니다. 저 허영계 왼쪽에 보이는 게 국방대학원. 양촌면 도로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조금 지나면 탑정저수지 국방대학교 여기 여기는 바다처럼 하우스가 넘실넘실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하우스 양촌 하면 하우스 재배 단지 아닙니까? 딸기서부터 대추, 상추 뭐 어마어마해요. 여기는 뭐 집이 두 채 이상 된 없는 사람이 없대. 집이 두 채 이상 시골에서 그렇게 알뜰하게 해서
다 도해지에다 집을 사놨나 봐요. 저쪽에는 탑동자 수치. 예, 여기서 항상 고기를 잡고 했습니다. 강변식당. 옛날에 여기서 한번 예, 우리 집안 동서들하고 외제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양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밭으로 살구나무 몇 그루 차가지고 심으러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끈TV였습니다.